그래, 여행은 무슨? 왜? 온천 여행은 이유는 한겨울이 딱이지. 그렇죠. 제 생각에는 두 분 다. 야! 나 입 안 다물어? 아니, 왜 성질을 내고 그래요? 내가 뭘 했다고?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왜 생기는 줄 알아? 다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생기는 거야. 확인도 안 된 걸 꼭 사실인 것처럼. 아이고, 됐어 언니, 그만해. 아, 그리고 뭐 여행 가방 들고 나란히 서 계신다고 꼭 같이 여행 가는 거야 어딨어? 서로 따로 어디 가실 수도 있는 건데. 언니, 제가 눈치 하나는 여행 가시냐고 여쭤봤다며. 근데 아니라 그랬다며. 그거야, 저한테 들켜서 창피하시니까.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. 양쪽도 혼자 된 지 오래된 양반들인데 그렇게 연분이 날 수도 있는 거지. 아줌마, 다 된 거지? 집에 좀 갔다 올게. 한 시간 안에 또 오세요? 어? 알았어. 애나 어른이나 나행을 하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. 미안해. 동숙이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해. 왜? 사실은 우리 오빠랑 다른 오빠랑 둘이 만나시게 해드렸거든. 정말? 뭐가요? 또 끼어든다. 저 올라가서 수건이나 걷어와. 어? 벌써 다 걷어놓으셨네? 아, 우리 빨리 걷으러 올라갔다가 같이 걷어왔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이고. 참, 얘기 들으셨어요? 무슨 얘기? 준옥 오빠네 아버님이랑 성주댁 아줌마 얘기요. 응? 두 분이 사귀신대요.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다. 정말이에요. 오늘 두 분이서 같이 여행도 가셨는데요. 집이지요. 지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? 지금요. 예, 알겠습니다. 이거 참말로 오락가락해서. 어서 와. 오셨어요? 응, 예. 좀 털어놓은 거 있지? 그 차나비 좀 싸라. 양념장도 잘 싸고. 네? 뭐를 했는데 양념장까지 싸락합니까? 시래기 밥을 좀 했어. 자네도 좋아하잖아. 응? 예. 아, 된장도 끓였는데 그것도 좀 줄까? 응? 예. 아니,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? 어디 아파? 내 팔자가 처량하고 신난하고 맥이 쭉 빠져서 극합니다. 아니,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? 누구는